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 있는 말씀은 32절부터 38절까지 읽었지만 9장 전체가 회개의 기도예요. 긴 회개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는데 그리고 약속을 맺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이 비극으로 이야기가 끝났을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를 잘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신실. 그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의 기둥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하고 약속을 깨트리고 다시 돌아오고 깨트리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좋아질까요? 아니요, 점점 나빠지는 거야. 몰았다가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더 이상 회개가 안 돼. 돌아오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이 악순환은 중단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되풀이되지가 않아.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안으로 와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가르고 우리 안에 생명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너희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예배하고 나의 스피릿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은 끝이 없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얘기가 틀리잖아요. 주인자가 끝이 없다고 그랬는데 끝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은 끝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의사가 계속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약으로 좋아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은 그렇게 싫어했을까?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29절에 보니까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준행하면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말씀,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계속 자기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미는 없고 멀어지고 시간과 돈과 건강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여러분 적립이 돼요. 적립이 돼. 크레딧이 쌓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그랬어요. 선이 적립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데 코로나 상황인데 왜 꼭 예배드리러 가냐고 누가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해 주세요. 포인트 적립하러 가요. 옆에 분하게 얘기해 주세요. 난 포인트 적립하러 가. 느헤미야가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슈퍼 히어로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따위 것 없어요. 슈퍼 히어로는 건 없어요. 그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편에 계속 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상적인 시뮬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과 능력과 리더십이 축적된 거야. 이상해.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 진짜 와요. 네? 진짜 와. 그러니까 마치 준비되었던 것처럼 제갈공명의 금낭에서 수가 나오듯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좋은 사업가, 좋은 비즈니스맨, 좋은 세일즈맨, 좋은 리더, 좋은 엄마, 좋은 선생님은 다 연습이 된 거예요. 축적된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크레딧을 점점 까먹어버린 이스라엘이 결국은 제로 베이스로 돌아갔습니다. 눌풍트 시투아션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형 흑스트 슈트라페 최고형을 선고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선택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효력이 정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제로 베이스 눌풍트로 돌아갔어. 이건 뭐냐면요, 면역 결핍증과 같아요. 면역 결핍증. 이제는 그들에게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뭐든지 해도 안 될 거예요. 무슨 일에도 자신감이 없어요. 감기만 걸려도 위험한 게 면역 결핍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입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목적.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거기서 포인트 정립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별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고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을 등지면서 세상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건 결국은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계관과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이들과 우리가 함께 섞을 수는 없어요. 배타적이라고요? 아니죠. 약물 중독이 있는 사람에게 항공기 운항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산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계산대를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슴과 하이에나를 한 우리에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유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마음과 정신과 영으로 구별된 사람들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와 화평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빚진 사람을 빚을 탕감해주는 일, 그리고 그들이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시게 하는 일, 또 그 외에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롭게 살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래서 늘 잦은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디테일에서 언제나 섬세하고 자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단단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힘을 정립해가면서 하나님과 크레딧이 쌓여가고 죄와 세상에 대한 면역력이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